둘, 셋. 아. 좀 멀리 시작을 옆에서 잡아. 나 보여. 어, 시계 또 바뀌셨어. 아닌가? 멀리 가. 너 따로 뭐 피자 따로 잡. 박수 한번 치고. 아우, 씨. 어이, 어이, 씨. 야, 야, 야. 박수. 하나, 둘, 셋.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인앤아웃의 아웃이 최군. 루비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저 공포특집에서 어, 승리를 거뒀는데 우리가 아웃이에요. 왜요? 승리 거뒀나, 우리가? 저 이겼죠. 아, 졌었지? 우리 졌었지? 사실 이제는 매주 바뀌니까 전날 이제 이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타도 허준이야, 타도 허준.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 여기 왜 나왔나요? 저희는 오늘 네. 앵그리버드 게임을 하는데요. 어. 고수님을 만나러 왔죠? 앵그리버드? 네. 앵그리버드 뭐 국민 게임이잖아요. 그럼요. 좀 해보셨어요? 아이, 잘하죠. 어, 저도 잘해요. 내가 고수예요.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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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다시? 어, 그럼 미안해. 마이크 안 꽂았어요? 아, 이거 아까 목 찍는 거 빼놔가지고. 어, 그래. 간다. 응? 마이크를 안 꽂아서. 걔. 이거 아닌 것 같아. 아예, PD, 어? 아닌 것 같아. 잘했어. 괜찮아서 똑같이 해도 돼. 아, 이렇게 멈추지 마. 그냥 해. 그래. 똑같이 못해. 내 감정이 그게 안 되고. 빡시게 파이팅하고. 네. 그러면 몸무게 제하조까지 갈게요. 어, 몸무게 제하조는 몸무게 재는 걸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몸무게까지. 몸무게 재야 되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앤아웃 아웃의 최군이 루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공포 특집에서 또 네. 아주 시원하게 져가지고 아웃에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아웃에. 예. 예. 오빠 이기신다고 하셨잖아요. 뭔 소리야? 네가 줬잖아. 네가 못했잖아. 맞아. 어. 죄송합니다. 예. 미성년자랑 싸우는 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창피해 죽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저희가 아웃을 나왔는데 네. 오늘은 저희가 좀 미리 나왔어요. 왜죠? 몰라? 왜죠? 저희가 전 국민을 화나게 만들었던 그 게임 바로 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 알죠? 네. 새 뿅 딱 나는 거. 그럼요. 이렇게 톡 해가지고 톡 날라가는 그렇죠. 그거죠. 근데 저희가 그냥 하자고 하면은 분명히 또 허준 씨한테 질게 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특별히 특별 교습을 받기 위해서 네, 특별 훈련 받기 위해서 고수를 만나서 왔습니다. 만나러. 어디 계시죠? 네. 어디 있는지 저기 어디 있는데. 아, 그 전에 네. 오빠 몸무게 되셔야죠. 아, 몸무게. 살 좀 빠지셨어요? 뭐 제가 봤을 때 운동을 좀 했기 때문에 어, 좀 네. 갸름해지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무게 재시죠. 재시죠. 길 한복판 아씨 형 맞죠? 어 신발 신고 할게 오늘. 살 빠지셨어요? 신발 복고 할게. 아 귀찮아 씨. 살? 먹어야지 덜 나와요. 과연 오예 과연 오! 빠지셨다! 93kg! 예! 맞지, 맞지? 3kg 빠졌다고 내가 얘기했지? 어, 좀 하셨네. 그럼. 93kg 스티커를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빠지셨네. 아. 설마 93kg 안 준비해 온 거 아니죠? 아, 있죠. 아. 아이, 자존심이 있지. 100kg까지는 안 가. 네,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아, 야외에서 붙이면 창피한데. 나는 93kg입니다. 어. 나는 93kg입니다. 네, I am 93. 오. 네. 빠졌어요. 자, 아, 이제 몸무게도 쟀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앵그리버드 고수를 한번 만나봐서 어, 허준 씨를 무조건 앵그리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기다려라. 기다려라. 가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가요. 바로 그냥 들어가는 게 낫겠다. 에, 에. 이거 뭐. 예, 그거 한 번만 딱게요, 피디님. 그 외운 거. 혹시 편집할 때 집어넣을 수도 있으니까. 어, 루미야, 일로 와봐. 와, 일로 와. 가만히 있어. 어, 아까 말한 거 외웠어, 안 외웠어? 대한민국을 앵그리하게 어. 했던 게임, 앵그리버드. 천천히 또박또박 쓸 수 있게. 와? 아이씨, 일로 와봐. 원샷으로, 원샷으로. 빨리, 외워. 오늘은 저희가 앵그리버드 본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왔는데요. 빨리 해, 빨리. 어? 아까 그 반드시 끌어줄게. 봐봐. 카메라 보고. 내가 여기 왜 온 건가 할게. 또박또박 해. 어? 루미 씨. 네. 오늘 우리 왜 온 거예요, 여기? 네, 왜 왔어요, 저. 네. 대한민국을 앵그리하게 했던 게임 앵그리 버드 다들 아시죠? 오늘은 저희가 앵그리 버드 공략법을 미리 알아보도록 알아보기 위해서 왔는데요. 한 번만. 네,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해. 네.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라고. 네. 대한민국을 앵그리하게 했던 게임 앵그리 버드 다들 아시죠? 오늘은 저희가 공략법을 알기 위해서 왔는데요. 헤헤, 네가 이현아, 오빠 눈치 보지 말고. 왔는데요. 잘하는 법을 배워서 허준 오빠를 앵그리하게 합시다. 앵그리하게 합시다. 잘했어. 잘했어요. 좀 더 자연스럽게. 다시 한 번. 한 번만. 자연스럽게 이거 뭐 이렇게 딱 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나랑 얘기하듯이 내가 옆에서 받아줄게. 얘 원샷. 나 보고 카메라 보고 해. 네. 루미씨, 네. 오늘 우리 아웃 왜 나온 거예요, 여기? 네, 대한민국을 앵그리하게 했던 게임, 앵그리 버드. 아시죠? 알지. 네, 오늘 저희가 공략법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왔는데요. 아, 미리 먼저? 네. 오. 오늘 저희가 배워서 허준 오빠를 화나게 합시다. 앵그리하게. 좋습니다. 합시다. 화면 보고 한번 허준 씨한테 한마디 하세요. 허준 오빠, 앵그리하게 해드릴게요. 기다리세요. 됐다. 됐죠.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안에서 그냥 들어가서 바로 바로 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 들어가게 바로? 네. 들어가는 거부터 해. 아니 들어가서? 들어가야지. 일단 들어가고. 그래. 들어갑시다. 교수님 밖에 나와 계시니까. 안쪽에 그림 한번 보고 여기 소리 괜찮으면 아니 근데 소리 좀 꺼달라고 하면 되지 촬영할 때. 여기가 더 낫지 않을까? 그게 낫긴 하지. 여기 보다. 더 예뻐요. 음악 소리 좀만 줄여달라고 하면 되지. 가운데 앉아. 멀리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울렁증이 있어서 빨리 끝나지 않겠어요? 아니. 앉아 있는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는 걸로. 네. 앉아서 시작할 거야 아니면 들어가. 멀리서 내가 한번 찍고. 아. 여기에서 와서 만나는 거. 오케이. 네. 그러면 걸어올게요. 네. 아, 이거 종이 다 날아가네. 아이씨. 이거 잠깐 들고 있어라 그러면. 아이고. 오빠 가 저로 가. 자 가운데 앉히셔야 될 것 같아. 네가 양옆으로 앉아. 내가 옆으로. 들어가요. 네, 나 갑시다. 예, 아이 고수분을 만나서. 아이고.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옆으로 갑시다. 아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 역시나. 역시 하고 계시네요. 벌써 게임을? 본 거를. 자, 저희가 드디어 만났는데요. 고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내 나오세요. 아웃이 최군이고요. 이루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생각보다 근데 좀 나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네, 그렇죠. 네. 우리 게임을 하기에는 좀 나이가 많습니다. 이내 나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최군 아예 마이크를 빼서. 아, 그래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내가 마이크를 대요? 잡고 해요? 아 이게 스페이스 버전이에요? 네, 맞아요. 네, 갈게요. 쓰리샷. 투샷 이렇게. 네, 다시 시작할게요. 네, 우리 고수님 만났으니까 고수님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세상의 윤경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요? 네. 그 어떤 세상? 뭐 어떤? 그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네. 제가 총각 시절부터 사용했던 아이디 이름이고요. 아, 아이디구나. 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아주 좋은 반려자를 만나야겠죠. 지금은 아주 잘 만나고 있습니다. 아, 형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가정이 행복하니까 아름다운 세상인 거예요. 네, 저는 맞습니다. 참 매일매일이 더러운 세상이거든요. 왜요? 아, 그럼, 네. 아우, 더러워. 얼마나 행복한 세상인데요? 뭐가 행복해? 아우, 막 세상은 한데. 넓고 밝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례지만 올해 연세 여쭤봐도 될까요? 아, 4학년 2반. 오! 그러면 이름이 아버님? 저희 45. 어,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고 고3이거든요. 아, 네, 그러세요. 네. 아빠. 네. 아빠. 아빠라고 불러, 아빠라고. 아, 아빠. 저는 딸이 없어서. 어. 아, 정말요? 네, 아들 둘만 있거든요. 야, 잘 됐네. 아. 이 시간만큼은. 네. 딸, 딸. 네, 좀, 딸이 네. 좀 너무 커서.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고수님은 언제부터 이 앵그리버드를 하신 거예요? 앵그리버드가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가 된 게 2010년도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때부터 앵그리버드 오리지널을 하게 됐고, 우연한 기회에 한번 랭킹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네. 근데 제가 앵그리버드를 그 한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네. 제가 천등 안에 들더라고요. 오, 천등 안에. 그래서 아, 이런 그 제가 거기에 재능이 있나? 그러다가 네. 앵그리버드 스페이스가 2012년도에 나오고 나서 네. 한번 해봐야겠다. 오, 해보자.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네. 라고 해서 거금 1달러를 주고 이 게임을 사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실례지만 혹시 최고 랭킹 높았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세계 1위. 세계 1위요? 아, 진짜로? 진짜 대단. 야, 롤에 페이커가 있다면 앵그리버드에는 우리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 그 제가 존함을 한 번만 더 알려주시면. 네, 윤경일입니다. 예, 윤 선생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아빠. 아, 윤아빠. 이야, 세계 1위. 어우, 낙사. 예. 이름이 혹시 이렇게 세계 1위 만났잖아요. 네. 궁금한 거 없어요, 따로? 어, 앵그리버드를 잘하는 공략이 있을까요? 잘하는 공략? 네, 공략이. 일단은 이게 아무리 단순해 보이는 게임이라 할지라도 네. 뭔가 아이디어? 좀 독특한 어떤 생각이 좀 필요해요. 오. 그래서 이 별 세 개를 받고 깨는 거는 클리어하는 거는 네. 굉장히 쉽지만 네. 고득점을 받는 거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 그냥 무조건 뭐 깨부수자고 되는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나만의 전략이 있어야 되는군요. 맞아요. 실제로 원래 공부를 좀 잘하셨습니까? 못하진 않을까? 좋습니다. 자, 요거 몇 판까지? 갈게요. 이루미야, 그러면 게임 몇 판까지 가셨나요? 그거 한번 여쭤봐줘. 갈게요. 그럼 아빠, 게임 몇 판까지 가셨어요? 좀 당황스러운 질문인데요. 지금 여태까지 나와 있는 네네. 게임은 전부 다 클리어를 한 게 아... 당연하겠죠? 대단하시다. 아니, 그러면은 전체 클리어 하셨으니까 가장 깨기 어려운 판 혹시 있나요? 뭐 어려운 있습니다. 게? 어떤? 아, 저도 예. 이것을 많이 해보긴 했지만 네. 한 번에 클리어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레벨들이 몇 가지가 존재를 해요. 고수님도 어려워하는 맵. 네. 혹시 몇 다시 몇 뭐 그런 게 있나요? 지금 봐야 되거든요. 네네네. 저 아까 조사를 해보려고 이걸 했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네. 네. 괜찮습니다. 깨는 거 자체가 클리어 하시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리세요? 며칠 걸리시죠? 아, 이게 보통 이제 30개의 레벨이 야, 하나로 이렇게 보통은 한 세트인데 이거를 약간 이렇게 하죠. 네. 네. 보통은 그 30레벨 깨는 거 자체는 몇 시간 안 걸려요? 안 걸려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며칠이 걸리는데 저는 이제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재능이 있어서 그런다라고 할까? 아니면 집중력이 높아서? 잠깐만 이거 좀 조금 지금 찾지를 못하는데 잠시만요. 근데 이 질문 리스트를 조금 빨리 받았으면 아 괜찮습니다. 아, 꼭 근데 그 몇 판이 어려운지를 몰라도 돼요, 고수님. 그냥 아, 그래요? 플레이하는 거 네. 가장 어떻게 좀 이렇게 고수님의 아, 여기인가요? 와 여기 붕 떠 있네요. 네. 그 이거 알아요 혹시? 몰라. 스페이스는 일반 앵그리버드랑 다른 거. 네. 어떻게요? 이거 모르죠. 몰라. 우주에서 고수님한테 이런 걸 물어봐야 돼. 스페이스는 약간 이 방식 자체가 중력 약간 우주네 우주 그런 중력 상태가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윤 고수님. 근데 제가 기존에 이제 앵그리버드는 저도 꽤 많이 해봤는데 네네. 지금 2012년도에 나온 게 앵그리버드 스페이스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기존의 오리지널 버전은 그 항상 어떤 행성 안에, 네. 즉 지구 안에 있는 새들과 돼지와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새들과 뭐요? 돼지. 아, 순간 좀 피그. 아, 예. 보셔서 알겠지만 예예. 예. 라고 한다면 예, 예. 지금 스페이스는 그 말 그대로 우주 안에 벌어지는 네. 그 싸움이에요. 우주 안에서 누가 싸우나요? 새와 네. 피그. 돼지들과 아, 예. 세군 오빠와 새들이 싸우게 되는데 네. 그런데 이 새들이 그 우주 안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무중력 상태도 있고요. 그렇죠. 무중력. 중력 상태도 있고 이런 두 가지가 그 물리적인 힘이 작용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그냥 새를 날린다고 예전부터 그냥 예전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고 네네. 무중력 상태에서는 뭐 붕붕 떠 있고 막. 네, 맞습니다. 와, 그럼 그런 것까지 계산하려면 어쨌든 스페이스가 더 어렵겠군요, 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많은 변수가 생겼는데 네. 처음에 나왔던 앵그리버드 스페이스보다 네. 최근에 6월 달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네. 새로 나오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아이템. 오, 아이템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뭐 방사능 덩어리라든가 네. 얼음 덩어리라든가 용암 덩어리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이용하면 네. 대단히 큰 점수가 나오죠. 오. 선생님 그러면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말만 들어보니까 제가 좀 의심병이 있거든요. 네. 직접 본인이 봤을 때 본인의 가장 그 실력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스테이지에서 네. 가장 화려한 스테이지의 어떤 스킬 확인할 네.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